안녕하세요. What's up, 2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멜론 가족 여러분, 21이에요. 네, 저희 정규 1집 너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한 점을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몇 개 골라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C 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게스트 CLC. 네. 닉네임 꼬꼬마 토실분이 질문했습니다. 21. 네. 네. 안녕하세요. 언니들 컴백한다길래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점점점. 아, 네. 아무튼 언니들의 엄청나게 멋진 옷 스타일은 언니들의 의견도 참고가 되나요? 부럽다. 나도 저런 옷 입어봤으면. 이렇게 보내주신 거. 네, 그럼요. 저희 의견이 참고되지 않나요? 그죠? 그렇죠. 네, 저희가 아무래도 본인이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리스트 분들과 상의를 하고, 또 이번에는 또 거의 한 60-70%가 저희 의상, 저희 개인 옷으로 무대도 하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했기 때문에 네, 의견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닉네임 이청룡이랑 빅뱅 크 분이 물어보는데. 네. 언니 아들 대박 나야 돼요. 뭐 좋은 징조 같은 거 없었어요? 좋은 징조 뭐가 있었을까요? 엄청 힘들었던 게 좋은 징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희가 너무나 이렇게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그게 좋은 징조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너무 좋은 징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막 열심히 하고 이제 이제 그래 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걸 느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네, 행복하다고. 다음 질문. BCCTM님이 보내주셨는데, 고어의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CM님께서 남자 배우분한테 사랑에 버림받고 맞는 장면도 나오며 네네. 눈물을 흘리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떤 슬픈 생각을 하시며 오셨나요? 일단 그 당시에 제가 정말 길거리 땅바닥에 정말 버려져 있었어요. 아, 흥분하셔가지고 그 상태로 정말 갑자기 하필 또 비는 맞아, 비도 맞고 비도 오고 해서 아 정말 너무 정말 막 흙도 있고 뭐 담배꽁초도 있고 막 그런 바다에 누워있기 때문에 그 눈물 흘리는 장면 또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마지막 컷이었기 때문에 이제 끝이다. 정말 밤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눈물 흘리죠. 정말 하지만 눈물 아니었어요. 감정만? 감정만? 뭐라고요? 우리 속인 거야? 난 지금까지 눈물인 줄 알고 있었어. CM과 회장을 속였어. 아니, 감정은 그 정도로 잡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닉네임 뚝뚝님. DOKDOK 뚝뚝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특별히 롤모델을 삼고 있는 외국 가수나 국내 가수가 있나요? 아, 외국 가수. 네, 저 있어요. 마돈나. 너무 좋아요. 좋아하고 사실 아티스트 한 분 한 분이 다 자기 매력 갖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워야죠. 네. 좋은 말씀이네요. 네. 네, 다음. 네, 트리플 제로님의 질문.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국내 아티스트가 누구이며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해보고 싶으신지요? 네, 아티스트 분들도 좋지만 DJ분들이나 네, 밴드분들이랑 해보고 싶어요. 너무너무나 네, 재밌을 것 같고 네, 어떤 스타일의 음악이든 네,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네. 말씀. 네. 자, 다음 닉네임 승리랑 아인님이 물어보셨는데 트웬티원 분들 뮤비를 보며 느낀 건데요. 네 분 다 제스처들이 멋있더라고요. 제스처요? 제스처들이 멋있더라고요. 네네네. 따로따로 연습하시는 건가요? 저는 연습도 훌륭하지만 가서 이제 직속으로 뭔가 이렇게 느끼면서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직속으로 프리를 그냥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아유. 네. 자, 다음 마지막 질문. 질문이 몇 개 없나요? 네. 아유, 질문 더 해주셨어야죠. 자, 닉네임 러브7478님. 21 언니들, 평소 우울하거나 기쁠 때 즐겨 듣는 노래가 뭔가요? 아, 어떤 한 곡이 아니라 저는 우울할 때 신나는 곡을 듣고요. 네, 약간 신날 때 우울하는 곡을 듣죠. 네, 우울할 때 신나는 노래를 듣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곡을 듣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MC 다라 MC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